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하루를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외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통 이렇게 아침에 저희는 일어나면은 일단은 주식 시장부터 확인합니다. 시황이 어떤지 체크를 좀 하고,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린이이기도 하고, 제가 투자하는 금액은 남편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시시각각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진 않고요. 대부분 그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텀을 길게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주식 시장을 체크를 하고,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뉴스도 확인을 하고, 리포트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내 돈이 들어가야지 이게 좀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같은 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 당장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또좀더 하게 되고, 또 세계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예전엔 진짜 내가 경제 뉴스란을 보지도 않았어, 생각해 보면. 근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경제란을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주식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다. 주린이의 긍정적인 효과다. 근데 요즘은 그 비트코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편 비트코인 하나도 안 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비트코인을 안 사는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잘 몰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약간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서 좀 관찰을 더 해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화폐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독일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어디를 놀러 갈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현지 화폐로 금방 이제 바꿔서 쓰기도 쉽고 그런 가치를 지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전 세계적인 범용성에 있어서는 달러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멀리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달러로 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범용성에 있어서도,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범용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나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투자할 바에는 미국 주식을 달러로 그냥 사고, 막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률 엄청나잖아. 두 배씩 막 하고. 근데 미국 주식에도 뭐 두세 배 가는 거 당연히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막 여섯 배씩 가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진짜 좀 크게 점프업이 되는 자산으로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분명히 이제 미래의 가치는 있다고 봐.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아직은 의구심이 든다. 이거는 저희들의 피셜이고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만큼 비트코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하시겠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산의 투자를 주식으로 몰빵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지금, 네, 저는 지금 토스로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댓글 보는 게 재밌어. 그래서 토스 앱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빨강불입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한달 전만 해도 되게 빌빌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정말 평온하게 살았는데, 요즘 갑자기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드릴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지금 빨강불로 지금 다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주린이의 일희일비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 거야. 지금 팔진 않지만 재밌잖아. 그래, 재밌지. 오르면은 또 기분이 좋고, 그럼. 그전엔 진짜 조금만 내려와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이런 하락장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큰 돈을 굴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판단을 하는지가 난 궁금했단 말이지. 하락장에서? 내가 뭐 이제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확실하게 100%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근데 전적으로 내 방법인데,
주로 나는 기업을 우선시 봐. 시장보다 전체. 전체 물론 시장의 그런 트렌드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기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현금 유동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믿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왔어. 그거를 대충 봤을 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시장이 너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일시적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고 패닉 그런 셀링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금밖에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자본을 내가 항상 50%를 들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잖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야. 내가 모르는 뭐라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냥 막 이제 레이 달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 주식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현금이 쓰레기라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는 맞는 얘기긴 해. 당연히 올라가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현금보다 좋겠지. 그런데 하락장이 왔을 때는 나는 현금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현금이 있어야 그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원자재가 됐든 금이 됐든 뭘살거 아니야. 살 돈이 있어야 만회를 하는 건데. 만회를 하는 건데. 그런 거지. 하락장 대비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뭐 현금 자기 스스로의 비율을 지키고, 그리고 믿는 기업은 아무리 뭐좀 실적이 안 좋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 같다 싶으면 오래 들고 있는 게, 존버? 그렇지,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았어, 내 경험으로는. 존버. 근데 이제 아무 기업이나 그렇게 존버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진짜 성장성이 나중에도 보이는 기업, 그건 이제 자기 판단이지만. 드릴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 드릴 공사 소리하고 대마초 냄새가 요즘 많이 나요. 여러분, 환풍구를 통해서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 이게 통하니까 환풍구가 분명히 안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달 사이 누가 이사를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 대마초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원래, 물론 우리 집 계약서 같은 경우는 거기 써 있잖아. 피면 안 된다고. 집안 실내에서 내에서는. 피면 안 된다고. 실내에서 그렇지. 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건 몰래 핀다는 거겠죠. 근데 어느 집인지 알아서 특정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점심 뭐 드실래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뭐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메뉴를, 어? 아, 뭐 먹지? 밥? 뭐 밥이 더 좋겠지? 볶음밥이나 할까? 쉽게. 볶음밥을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간단하게. 계란국과 볶음밥을 먹을 거예요. 김치도 만들어야겠다. 약간 볶음밥은 확실히 냉장고 처리할 때 좋은 것 같아. 그냥 남은 재료들 다 그냥 썰어 넣고 볶으면 되나. 너무 좋지. 아, 그래도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좀 방금 뭔가 단타를 치고 싶으셨나 봐요? 돼. 단타를 치려고 했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그냥 거침없이 싸버렸네. 마음이 아프다. 본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오.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어떡해? 살걸. 점심시간에 노트북 들여보는 거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 오늘 되게 많네. 오늘? 그래? 점심들 안 드시나 봐. 끝냈습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저도 다 먹었습니다. 끝. 너무 배부르네. 산책이나 하고 오자 한번. 한 바퀴만 돌고 옵시다. 갑시다. 나가봅시다. 난 나중에 저 벽등을 꼭할 거거든. 벽등. 다시 쌀쌀해졌다. 따뜻했는데. 그지? 내일이면 뭐, 날도 풀린다니까. 빨리 들어가자! 완전 바람에 머리가. 역시 실내가 최고다. 산책을 마치고 왔고요. 진짜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 이 강풍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며칠, 이틀인가? 이틀 동안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주말부터는 거의 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일기예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영양제 타임. 밥을 먹었으니까 빈속에 먹으면 너무 속이 쓰려.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하나씩 먹어줍니다. 주로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랑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D는 가끔씩 먹어줘요. 아무래도 몬트리올 자체가 겨울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지? 하루 받는 그 일조량이 되게 적다고 해야 되나? 실내 활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타민D를 웬만하면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되게 귀여워. 이렇게 조그매요, 이렇게. 그래서 한 알만 먹으면 되고. 근데 저는 또 맨날 먹진 않아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뭐 3일에 한 번. 매일 먹는 건 요거 2개. 오메가랑 비타민C. 요거 2개는 진짜 맨날 먹습니다. 근데 남편은 맨날 이걸 챙겨 먹지 않아서 제가 챙겨줘야 돼요. 그거 저의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 이것도 좋은 게 미니거든요? 미니? 여기 보시면 미니.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편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뭐 캐나다 오메가3 사면은 진짜 막큰거 많잖아요. 근데 이건 조그매가지고 목 넘김에도 좋고 괜찮아요. 이거 하나씩 먹읍시다. 하나씩, 하나씩. 비타민C. 하나씩. 이제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빠져 계신 영어 어플 뭐죠? 마레모카라는 근데 왜 앱인데, 갑자기 그 깔게 된 거야?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서 간접 광고를 했는데, 근데 아니 나도 좀 이제 평상시에 영어 이제 좀 이런 거 연음이나 이런 거 연습을 더 하려고 해서 한번 깔아서 봤는데, 굉장히 이 스피킹 연습하기 괜찮은 거야. AI로 막 이제 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경제나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말을 더 많이 해보려고 깔았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화이팅 해보세요. 파이팅! 벌써 김치를 다 먹어가서 지난번에 만들다 남은 배추 쪼가리들로 살짝 겉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를 왜 이렇게 빨리 먹는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소금을 좀. 주식장도 끝났겠다. 잠시 뭐살것좀 사러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네. 네, 가시죠. 오늘 저희가 들릴 곳은 이곳이고요. 오늘 한산하구만. 텀블러 진짜 많다. 도미 돼가지고 자전거를 하나씩 나왔다. 이 그거나 저 앞에 이거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두 번째. 와, 여름에 이런 풀 장갑만 해놓고 싶다. 와, 여기다 고기 구우면 대박이겠다. 좋은데? 이거 봐, 이것도 괜찮다. 이거 40만 원. 저녁은 라면 하나랑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그나마 여기가 돼지고기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구워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후추를 찹찹찹. 오, 좋아. 그다음에 사이드로 먹을 라면. 저는 스프를 먼저 넣는 파입니다. 미쳤는데? 엄청 맛있겠다. 아까 해놓은 김치는 아직 덜 절여져가지고 좀더 놔둘 예정입니다. 오. 이제 라면을 넣을 때가 되었어. 간단하죠? 그나마 여기가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최고지?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까 우리 점심에 뭐 먹었지? 점심 볶음밥. 볶음밥 먹고. 뭐 먹는 기회가. 점심
점점 기억력을 잃고 있나요? 감퇴되고 있어. 지금 밥다 먹었고요. 아니, 아까 밥 먹으면서 이메일 체크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강했던 그 불어 클래스에서 이메일이 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음 세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이메일을 원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 이메일이나 뭐 전화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끼리 막 계속 물어봤는데 또 어떤 애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아무나 뭐 업데이트 받은 거 있냐라는 그런 이메일이 와서 일단은 저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답장을 해주려고요. 이메일을 일단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고요. 수업이 따로 없으니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부 수업에서 알려줬던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퀘벡 불어를 빨리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웹사이트 하나 알려줬는데, 여기가 모힐이라는 곳이에요. 모힐이라는 웹사이트고,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받아요. 그냥 심플한 어떤 비디오가 있고, 비디오를 듣고 그걸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퀴즈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 퀴즈를 보고 나면은 본인이 어떤 레벨인지 여기서 체크를 해줘요.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레벨별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상 그 클립이 있거든요. 그 영상 클립을 보고 그 영상 클립이 끝나면은 이제 퀴즈를 또 풀어보고 막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전통 프랑스어보다는 퀘벡 프랑스어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퀘벡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오늘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완성했습니다. 끝! 꼬리꼬리 하다니. 보세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 우와, 눈 진짜 많이 왔네.